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형사법 전문가이며 헌법주의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연일 지금 위려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사들에게 강력한 카드를 연일 지금 꺼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끝장을 보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 무려 73% 이상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위력위가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자, 지금 현재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배터리 아저씨로 통하는 박순혁, 의사들 박살, 의사 너희들은 XXX이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배터리 아저씨의 이 글은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 대문짝만하게 걸려있죠. 실시간 이 DC 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배터리 아저씨 우이세 패는고 보소 크크 박순혁 우공이산 TV 우이사 카르텔 씹 새끼들의 보르장머리를 고쳐놔야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우이세 씹새끼들이 개 장난질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다. 국가의 권위와 국민의 안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저 한 줌의 특권 카르텔 XX들은 거두발로 압수수색하고 감방에 쳐넣고 콩밥 먹이고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조폭 새끼들 다루듯이 다루어야 한다. 조폭보다도 더한 XX들이니까 대한민국 전문 직종 중에서도 유독 의사 직군만 월등히 소득이 높다. 왜 그럴까? 김대중 정부의 위약 분업 개혁 과정에서 저들 의세 카르텔의 의세에 늘려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비굴한 타협을 했고 그 이후 23년간 의사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업 의세의 평균 연봉은 4억 원에 육박한다. 그조차도 탈세를 통해 분명히 축소에 신고한 것일 테고 실제는 2배에서 3배가 될지도 모른다.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위사 연봉 또한 다르지 않다. 이들의 연봉이 무지막지하게 높은 것은 이들 우세들의 공급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 우이세 카르텔이 워낙에 파워가 막강하다 보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이 지난 23년간 무려 3번이나 수포로 돌아갔고 그 결과가 늘 도대기 시장 같은 일반 병원, 응급실 뺑뺑이, 필수 위료 과목, 의사가 희귀하고 지방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데도 위세 땡땡들은 의사가 적은 게 아니라고 개나발을 불고 위대 정원을 늘리려면
위세들의 승인을 득하라고 주장하며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정신 나간 언론들, 영혼 팔아먹는 영혼 팔아먹은 지식인들이 넘쳐나고 있다. 과거의 사법시험은 한 해 100명을 뽑다가 1000명까지 정원이 늘어났고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한 해 배출되는 숫자는 더욱더 늘어났다. 그 결과 발에 치이는 게 변호사가 됐고 평범한 국민들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CPA 공인회계사 시험도 내가 준비하던 90년대 중반에는 매년 300명을 뽑다가 지금은 1000명으로 그 숫자가 늘었다. 그 결과 과거에 만연했던 분식회계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나는 사법시험이나 CPA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변호사나 회계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고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파업이 있었다는 얘기 또한 들은 적이 없다. 유독 위세 10 땡땡들만 이러는 거다. 그만큼 그들 위세 카르텔이 공고하고 위세가 강력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 위세 XX들의 식원 방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에선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운운하는데 이런 위세 XX들 카르텔 혁파하는데 검찰 독재를 한다면 이런 독재는 쌍수를 들고 대환영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재라면 그야말로 정의로운 독재가 아닐 수 없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위세 씹새끼들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시기를 응원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수백 명의 2030 네티즌들이 위사는 전문직 위에 천령인 맞구나. 이런 나라가 없다. 한국 위사들 삥 뜨는 거 보고 미국 위사들도 열등감 느낄 듯. 진짜 세다. 밧데리 아저씨, 이번에 위세들 제대로 박살을 냈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개 쿨하게 발언하네요. 이 위세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박살을 내야 합니다. 저 배터리 아저씨 인사이트 지리긴 합니다. 금양 쉴드 치며 욕 많이 먹었는데 결국 금양 4695 배터리 개발 성공함. 위세들 제목만 보고 터짐. 아저씨만 믿고 LG 엔솔 홀딩합니다요. 이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자, 한마디로 왜 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가 왜 이렇게 위사들을 박살을 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단 한 치도 물러서지 말고 끝장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